좋은 게다. 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걷는 길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퍼시픽 플레이스, 여기는 그래도 걷는 길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걷는데 잘 돼 있는데 거의 없는데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아는 한 대표님이라고 화장품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오늘 일손 부족하다고 SOS를 쳐서 제가 일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컨벤션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근데 또 한국 분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좀 나이스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람이 원체 많은지 차를 여기다가 대놓고 걸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통지옥보다는 땀 한 바가지 흘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후다닥 20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차 안녕.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줄이야? 줄 서서 들어가야 되나? 아, 화장품 때문에 왔다고 이 사람들이? 볼레트 아니야? 딸로이니 마수 가루 안뜨리? 예, 맞아. 거기도? 와, 제가 보기엔 이거 한 시간은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 대표님이 내 걸 챙겨서 오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언제 기다려? 아이, 뭘 기다려. VIP인데 VIP 있어요? 빨리 차세요. 자카르타 있는 사람 다 모여 있는 거 같네 여기. 단장 없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을 왜 온 거예요 여기? 여기 뭐 다 프로모션 많이 하니까. 온니 화장품? 그렇죠. 온니 화장품? 온니 화장품. 저희는 VIP. VIP. 어? 와,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코로나 이후로 처음 보네요. 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브랜드들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주최 측이 약간 화장품 이렇게 리뷰하는 곳에서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다 여기 지금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홍보하는 그런 네,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하죠? 회원님은 오늘 1일 알바를 하셔야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로컬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한국 브랜드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소유님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딱 정면에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 브랜드는 엠퓨어라고 인도네시아 브랜드인데, 처음에 이제 사실 한국의 제품을 카피해서 이제 떴었는데 그 이후로 자기네들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 제품 계속 내면서 지금 한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국 제품은 어때요? 지금 로컬하고 한국 제품 비교하면? 아, 로컬 제품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 사실 한국 제품들이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왜냐면은 일단은 가격이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제품은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뭐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로컬 제품들은 바로 생산해서 바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데, 네, 한국 제품들은 브랜드사에서 출시한 거를 다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되게 한 뭐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로컬 제품들이 한국 컨셉을 그냥 따라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마케팅 때려버리니까 엄청나게 2, 3년 만에 로컬 제품들이 그냥 다 시장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 왜 온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화장품 구경하러? 그렇죠. 구경도 하고 새로운 제품들 런칭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을 지금 50% 이상 뭐 많게는 70% 80%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뭐 장사꾼들도 많아요. 지금 뭐 캐리어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시면 저거 다 사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다시 팔려고. 예. 아, 저렇게 이렇게 막 큰 가방 같은 거 갖고 와서 사재기 했다가 지방 같은 데서 판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스딥이라고 그랬는데, 네, 자스딥이 이제 자싸 띠띠입. 아, 이건 뭐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 로레알이죠. 미로 파이브 한잔 하실래요? 이거 무료인데. 아, 통짜로 줘요? 네. 오케이. 비사? 어, 땡큐. 아니, 미로 파이브 하나에 내 신상 다 팔아야 돼? 대표님은 어디 있어요? 저희는 A에도 하나 있고 B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B에는 저희 브랜드사 거 하나 있고, A에는 이제 저희가 파는 브랜드를 다 모아놓은 멀티샵 K뷰티온을 이제 A에 이제 놔뒀습니다. 그러면 한국 건 몇 개 있어요 지금? 한국 거는 저희 포함해서 한 6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6군데? 네, 총 180개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6군데 정도만 지금 한국, 10개 미만입니다 한국. 대부분이 로컬 아니면 외국
서양 쪽. 이거 리미노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커예요 이거? 아니요, 이거 또 현지. 현지 메이커. 그럼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리미노 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로컬 브랜드들이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비싼 한국의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돈 많은 로컬 브랜드들이 다 잡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성 화장품을 왜 남자가 왜 모델로 해요? 리미노잖아요. 아 그거? NCT랑 한소희를 쓰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NCT랑 한소희? 그 한소희 그 부부의 세계? 메이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친구? 그렇죠, 엄청 이쁜 친구. 야, 여기는 진짜 사람 장난 아니다. 여기가 지금 1등 하는 브랜드예요 로컬 중에. 네. 어떤 거 1등이에요? 세럼 얼굴에 바르는 세럼 있잖아요. 그거 1등. 아주 컨셉을 잘 잡았는데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카피를 했어요.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의 브랜드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다. 가보시죠. 네. 우리 건 뭐죠? 저희 건 이제 하예진이라는 브랜드인데. 하예진아요? 네, 하예진입니다.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사람이 있네 여기. 많이 있네. 다 저희 직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고가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만 좀 와서 사는 편이고 로컬 브랜드들보다 이제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은 결론적으로 가격으로 일단 밀어붙이기 시작하나 보다. 그렇죠. 뭐 세럼 같은 경우 저희는 뭐 한 23만 루피아 정도 파는데 로컬 제품은 뭐 9만 루피아에서 12만 루피아 정도니까 네, 차이가 좀 나죠. 이길 수가 없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그렇죠. 뭐 근데 뭐 제품력도 많이 올라왔어요 로컬 제품들이. 게다가 마케팅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있으니까 로컬 제품들이. 그러면 로컬들도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로컬들끼리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새로 이제 출시한 로컬 브랜드들도 전략 없이 그냥 막 그냥 제품을 출시해서는 지금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레드 오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사람들이 맨날 야 거기 가서 화장품 팔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건 이제 지났네. 아 그럼 완전 옛날 얘기죠. 완전 옛날. 뭐 화장품하고 뭐 홍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재네. 그냥 돈 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 근데 어떤 명확한 전략을 갖고 오시면은 해볼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인구가 많다고 들어오시면은 100이면 100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부스 하는데 얼마예요? 저희가 이게 부스 이렇게 제작하는데 제작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이 장소를 잡는데도 한 300-4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해서 부스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 하는데 한 700 정도? 700? 네. 4일 동안 700? 네 그렇죠.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손익으로 본다고 하면은 투자 대비 이제 수익이 날지는 저희도 아직 뭐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홍보.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제품들 이렇게 써보고 그런 효과, 홍보비죠. 홍보비 형태인데 판매까지 같이 되니까 이렇게 뭐 잘 나가는 브랜드들 다 모여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게임장에 저희가 참석하지 않으면은 약간 뒤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해서 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들도 이제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고 네, 이 친구들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이분들도 그런 건 안 해? 따라한 거를? 그렇죠, 알죠. 오케이, 드림아까지 마냐. 이거는 뭐예요? 최근 한 2-3년 정도 동안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스킨케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스킨케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했어요. 지난 2-3년 동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뷰티 토크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매장인가요? 이제 저희가 매장인데
위치가 좀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아. K뷰티 온. 네, K뷰티 온입니다. 여기는 뭐 파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브랜드 모두를 다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이벤트도 하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이렇게 태그하면 또 상품도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사람 많을 때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이님 그거 한번 좀 네. 네. 아, 그럼 오늘 지금 일일 알바 하시는 건가요? 네, 일일 알바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나눠주면 돼요?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바우처를 나눠주면서 네. 저희 샵으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번 유인해 보겠습니다. 볼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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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Karena dapat reviewnya sih, dapat review di YouTube bagus. Oh gitu? Iya. Yeah. Yeah, Thank you. 일단 그라티스, 일단 그라티스. 공짜로 하나 달래, 공짜로. 어떻게 프리? 감사합니다. 나도. 여기서 유입시켜야 되네. 보니까 이 길목에서. 나 길목에서 유입시키는 거 봐요. 헬로, 코리아. 그래, 그래. 와, 지금 수백 명을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는. 흐르는 강에서 돌 하나만 났을 뿐인데 이쪽으로 물기. 지금 사람이 일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와. 아, 하나 남았어요. 뿌리면 뿌릴수록 손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헬로 만족 코리아. 와. 야, 분리 반역. 야. 축가 코리아? 야, 시험! 땡큐! 와, 이거 뭐예요? 막 인플루언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아. 네. 이모한테 물어보는데. 아빠? 마오 똑바로 풀어줘, 아빠. 어, 똑바로 풀어줘. 모스트라이저랑 고성한 모스트라이저랑. 오! 그니까 그 크림을 다 쓴 거를 어떤 거든 갖고 오면은 그 빈병을 새 걸로 바꿔준대요. 야, 나 같아도 온다. 그러니까 이런 다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여기. 더페이스샵. 네,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제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포기하고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쉽긴 하죠. 페이샵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샵도 많으니까 사실 뭐 이런 전시회에서 봐도 그렇게 놀랍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샵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시회를 하면은 좀 더 트래픽이 좀 더 몰려올 수 있는 거고요. 더 페이샵은 상당히 유명해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도 오래됐고. 네, 그래서 한국 제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시면 이거 가격이 사실 48만 9천 루피아잖아요. 지금 로컬 제품들 지금 다 공 하나 빼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 면에서 일단 메리트가 없구나. 아무래도 이게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샵이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이 대기업 걱정하는 거 아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 여기 스타일 코리아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화장품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도 제일 아주 나이스하게 크고 그리고 사람도 바글바글하네. 한국 화장품 흥해라. 아니, 이거 한국어로 써 있는 거 뭐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한국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약간 한국의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하는 식으로 마치 한국 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안 될 건 없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일식집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게 요즘 되게 많아요, 인도네시아에. 아, 맞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저 한국 거면 저렇게 누가 쓰겠어요? 솔직히? 그런가?
SMP. 아, 이거 마스크팩, 나 되게 좋아하는 마스크팩인데? 아, 그러세요?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게 마스크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P도 진출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있고 잘 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오블리. 마오블리? 네, 사고 싶어요. 야, 리마 프로, 심플한 폴로 퍼센 디스코? 뭔가? 뭔가? 60? Ini saya mau ini. Satu berapa? Satu 60.000 dapat 3. Enam puluh ribu dapat 3. 그러면 6개 사겠습니다. 그 하나에 2만 루피하네. 이거 한국보다 비싼 것 같은데? 잠깐만, 이니 루비만 나리 꼬레야. 아, 루비. 1 20 ribu jadi 루비만. 와. 여기 sini aslinya 1 39 ribu. 아작냐 sini? 아작이야, 마하. 아작이 마하. 와, 근데 여기는 골목 그냥 입구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잘 안 될 수가 없어. 잘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한국보다 비싼 거 약간 충격적이긴 하다. 할인을 엄청 많이 때렸는데도 비싸. 그래도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라 하나 사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인플루언서 같아요. 꼬리야, 물어볼게요. You 인플루언서? No, I'm rather for this brand. 저분한테 작업하시지 마시고요. 아, 아닙니다. 야,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랑 그 저쪽 자리랑 가격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아마 먼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도 언젠간 이쪽으로 오길 바라겠습니다. 친구예요, 엘린. 아, 친구가 상당히 많네요. 안녕하세요. 엘린. 아, 인플루언서예요? 네. 야, 뭐야, 야, 엄청 많이 샀네. 블리 만약 스칼리. 디카시. 스폰서. 디카시 다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네. 주만 다빠 또왕 아또 하루스카시 인스타그램 기뚜기뚜. 주만 다빠 또왕 마구슬라.